네, 보시는 것처럼 운석에서 나타낸 전형적인 콘돌을 아주 재미있는 이 정도가 각 6,000배에서 이 정도 크기에 있는 운석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네, 실제 운석이 맞고요. 아주 재밌네요. 네, 저기 있는 것을 100배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100배 한번 볼까요? 자, 100배로 보겠습니다. 자, 대물렌즈 100배를 썼으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2만 배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네, 눈이 좀 현란합니다. 좀 초점, 원래 각각 2만 배 초점 잡기 힘들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오, 아까 전에 둥근 게 어디로 갔나? 이게 이건가? 아, 여기 있네. 요거네요. 자, 요건데 자, 요거를 옳지. 오, 자, 안쪽을 잡았습니다. 야, 저 안에 아까 뭐가 들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네. 광학 2만 배에서 지금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콘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와, 이거 놀랍네요. 세상에, 콘돌 안에 있는 성분이 뭔지를 지금 과학현미경에서 지금 잡히네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야,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진주 운석에서 콘돌을 있고, 모든 운석에도 콘돌을 봤는데, 이번에 과학현미경에서 콘돌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까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잡았어요. 과학 이렇게 네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네, 높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와 진짜 이쁘다. 세상에 점점 네, 자 그리고 세상에 저 안쪽 와 세상에 소규모 지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야 와 그냥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이상 광역 앵두금 승분석사였습니다.